아, 평택경찰서. 평택경찰서 서장으로 계시면서 겸직을 하셨어요. 한민당 사무국장까지 겸직을 했었다고. 그 당시에 유진산 씨가 우리 오촌 당숙이에요. 그러니까 한민당, 그러니까 저 야당 총재까지를 하셨지, 유진산 씨라고. 그때 6월 27일인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. 예, 6.25하고 그 다음 날. 그때 이제 얘들이 종로 내가 이가에 살았단 말이에요, 관철동에. 그러니까 바로 빠우당원 앞에, 그 앞에거든, 우리 집이. 탱크들이 막 가는 소리가 나길래. 나는 15살이죠, 그때. 15살인가 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이제 나가봤더니 인민군 탱크들이 가고, 얘들이 인민군 복장하고, 얘들, 인민군들이 뒤쫄쫄쫄 따라가는 거예요. 가족 때문에 설마 하고서는 아버지가 이제, 응? 같이를 못 갔지. 안 가시고. 그렇죠, 안 갔죠. 그 숨어서만 살다가 지하실에 숨어 살다가 수염이 그냥 이렇게 나고 머리가 이렇게 나가지고 그 어머니가 그 수염도 이렇게 깎아주고 머리도 이렇게 좀 단발처럼 이렇게 깎아주고 그랬었죠. 그 머리가 그냥 그런 상태에서 끌려갔어요. 9월달일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버님하고 이제 아마 그 밑에 있던 친구들일 것 같아요. 우리 집을 자주 왔다 갔다 한 양만날 것 같아요. 근데 난 잘 모르죠, 이제. 어렸으니까. 근데 이 양반이 나를 봤어요, 처음에. 나는 모르죠, 이제. 야, 누구, 네가 유인홍 씨 자제분 아니냐?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. 근데 아버지를 아니까, 예, 그렇다. 집이 어디냐? 여기 관철동이라고 그러더니, 같이 갈 수 없느냐? 그리 결국 내가 신고를 한 거와 마찬가지야. 그것이 지금 하이 되는 겁니다, 내가. 그래서 이제 사복을 입었으니까 난 누군지 알아야지. 그때가 9월 25일인가, 9월 25일인가 아마 며칠 날에 그 무렵에 아버지가 납치당한 그 날짜가 몇 번지다 하고 이제 집까지 이제 알려줬어요. 그래서 저게 우리 집이다. 그래서 막바로 이제 얘들이 전향했던 명예예요. 그 어디로 갔냐 했더니 그때 관수동 파출소라고 있었어요. 아버지가 글로 납치당했다고 하더라. 글로 끌려갔다 이거예요. 아이, 그러니 깜짝 놀래가지고 막 뛰어가서 집하고 얼마 안 되니까 이제 좀 관수동, 관철동 경계니까. 아, 이놈들 조회를 하는 거, 조사를 받는데 뭐 이렇게 뭐 구두죽 같은 걸로 머리를 때리는 거 내 유리창으로 봤어요, 이렇게. 예. 바른대로 얘기하라. 막 그런 것 같아. 내가 들어가지는 못하고. 그러다가 이제 그 조사 받는 걸 하도 보기가, 뭘 해가지고 그냥 집으로 태워왔어. 그랬더니 이제 저녁 때 한번 갔어요, 이제. 갔더니 아버지 안 계셔. 어디로 가셨습니까? 유인홍 씨라고 보는 거 했더니 가희동에 2층 건물이 있었어요, 옛날에. 글로 옮겼다 이거예요. 그래서 이제 갔더니 안 되겠어.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, 야, 오다 하고 담배 좀 갖다가 좀 영치시켜라.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갔더니 이제 안 계시는 거야. 완전 비워버렸어요. 알고 보니까 치안부, 내무부 치안국이라고 을지로 입구에 있었어, 옛날에. 이제 거기들도 이제 소위 얘들 이제 반동분자들 뭐 죄수대 그 때문에, 응? 거기 있다 이거야. 그래서 이제 지하실에 갔었다고 해서 지하실을 개보니까 시끌시끌해요. 혹시 유인홍 씨라고 계신 분 좀 있냐? 우리 아버지다. 그러니까 부산이 생각했던지 아마 찾고라도 여기 안 계시니까 그 앞에 국립도서관이 있었어요, 지금. 저 롯데백화점 옆에가 지금 그럴 거예요, 국립도서관. 글로 갔을 거다. 글로 가봐라. 예, 글로 갔더니 추락이다 그냥 사람들을 막 싣고 어디로 가는지 막 가는 거야. 야, 이거 아버지 어디 또 끌려가는가 보다고 그냥 차 입쪽에 갔다 입쪽에 뭐 그래 별지라는 거야. 그냥 차가 수십 대 가는데 예, 호텔 가가지고 들어왔는데 그것이 지금도 한이 맺히는 거예요. 내가 왜 그 녀석하고 그날 마주쳐가지고서는 그랬는가. 어느덧 저도 70이고 아버님한테 효를 못하고 오히려 고생. 거기서 돌아가셔야 한. 네, 돌아가셨을 거란 말이에요.
천주의 하늘을 지금 남고 있습니다. 얼마 안 가서나도 이제 아버님 곁으로 가게 되고, 가게 되면 아버님한테 사주를 놔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세월로 그냥 세상을 지냈습니다.